각 나라와 지역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보는 것만큼 의미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 유산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생활 속 위기를 이겨낸 지혜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잠시 잊었던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인문클래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선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선호입니다. 네, 교수님과는 첫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은 전공이 건축 쪽은 아니지만 건설 쪽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건설 네네. 교통 시스템을 제가 전공을 해서 네. 오늘 교수님과 또 이 건축적으로 문화유산 이야기한다. 굉장히 뜻깊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요? 아,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문화유창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양한 건축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건축 문화유산에 대해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건축 문화유산.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지역의 특성이 뭐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 네. 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 건축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 혹시 완주에 있는 화엄사를 혹시 아시나요? 화엄사는 엄청 유명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 안도현 시인의 시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아, 네. 그 안도현 시인께서 주제로 삼았던 또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화엄사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기도 했던 것이죠. 예, 예. 네. 그만큼 완주 화엄사는 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공간이었는데요. 네네. 주불전인 극락전이 국보로 지정돼 있고 누각인 우화로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외에도 요사채, 산신각 등이 좀 잘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사찰은 작지만 이 조선시대 산속에 살이한 산지형 사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네네. 공간감이 아주 우수한 사찰입니다. 거기가 또 들어가는 것도 좀 깊숙하게 있어서 네, 그렇죠. 마치 네. 뭔가 좀 보물찾기 하듯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뭐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네. 뭐 한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돼서 맞아요. 연인들과 함께 데이트하기가 네. 참 좋은 코스입니다. 오히려 차량이 이렇게 통제되는 것도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차량은 가지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죠.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화엄사가 과연 건축학적으로는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오늘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 네. 화엄사 극락전에는 항이라는 건축 부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 항은 중국의 고대 건축에 많이 사용된 부재인데 하앙. 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대 건축에도 사용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옛 건축물 중에는 이 항식 건축물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예. 일본에서는 이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고 중국의 건축 문화를 직접 받아들였다고 아. 이렇게 주장해 오기도 했거든요. 아, 일본에서는 야, 그 대한민국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네, 그렇죠. 않았어. 우리가 네네네. 직접 이렇게 수입해서 네네네. 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화엄사 극락전에 예. 항이라고는 부재가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허허. 그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화엄사 극락전에 사용된 항은 사실 중국의 항식 건축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요. 이 화엄사 극락전이 조선 중기의 중건된 건축물인데 네네. 즉 이것은 삼국시대에 사용됐던 항이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새로운 구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응용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구조 때문에 화엄사 극락전이 국보로 지정된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에 사실 그 목조 건축물이 국보로 지정된 사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정말 소중한 건축문화유산이죠. 야,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길이 남아야 할 건축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물로 지정된 우화로는 어떤가요? 아, 이 우화루 명칭에는 비우자 그리고 꽃화자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처음 설법하실 때 네. 꽃비가 내렸다는 이 전설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네, 네. 이 우화루는 이제 경사지에 건축해 가지고
앞에서는 누각처럼 보이지만 네. 마당에서는 단층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화엄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터가 좁은데 그래서 마당도 좁고 그런데 우아루를 개방함으로써 작은 마당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효과를 보여서 네네. 이런 점에서도 건축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건물입니다. 네, 또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체인 정목당은요. 예. 이 건물도 경사지를 따라 세워졌는데 기단을 반듯하게 하지 않고 예. 마치 경사로처럼 경사지를 딱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다지 않아요? 한 번에 네, 평평하게 그렇죠. 다 깎은 다음에 네. 안정적으로 네. 짓는데 네. 경사로를 따라가면서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네. 보시면 이 기단이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야, 어쩌면 그 자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는 네, 살아가는 네, 네. 그 옛 선조들의 지혜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또 이 정목당이라고 하는 건축물 자체가 예. 디귿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예. 이 디귿자형으로 됐을 때 안쪽이 좀 비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님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네.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지니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아, 스님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아, 스님들하고 하니까 네네. 우리 지역에 또 유명한 사찰이라고 하면 금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산사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도 참 좋은 사찰이죠. 그렇죠. 뭐 미륵신앙의 본산지기도 한데요. 네. 조선시대 유일하게 남아있는 3층 불전인 미륵전이 남아있는 사찰입니다. 그렇군요. 이 3층 불전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다는 게 참 소중하고요. 네. 이 거대한 미륵 삼전부를 모셨기 때문에 네. 1층에는 대자부전, 2층에는 용화지회, 3층에는 미륵전이라는 이제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3층 불전이 사실 좀 보기가 쉽지 않죠. 네,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유일하군요. 네네네. 모두 이 미륵불과 관련된 용어에 현판을 붙였고요. 네. 내부는 이제 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터져 있고 건물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통나무를 몇 개씩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건물도 큰데 네. 이게 이 건물이 임진왜란 때 소실돼서 다시 중건된 건물인데 그렇군요.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예.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큰 규모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아 진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뤘어요 진짜. 아 그때 남아있었으면 진짜. 아,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원으로도 한번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남원하면. 뭐 사실은 저희 인문 클래스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장소 광한루를 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광한루 역시 아주 훌륭한 건물이죠.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광한루는 연회도 열고 예. 풍류도 즐기는 공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혹시 광한루 같은 누정이 예. 다른 지역에도 있겠죠. 그렇죠. 광한루 있겠죠, 루가. 네. 네, 누정이. 혹시 가장 큰 누정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나요? 어디 저기 이렇게 물라이트 아닐 것 같고 잠깐만요. 네. 서울에서 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 서울이 또 이제 수도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네. 뭐가 있을까 서해로 경해루가.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경복궁 경해루가 예. 우리나라 단일 누각으로서는 가장 큰 건물인데요. 혹시 그렇다면 지방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누각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 어떤 건지 지방에 아시나요? 네.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왠지 광한루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답정로 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넌 대답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네. 광한루보다 더 큰 건물이 있고요. 네. 각 그 조선 시대는 각 골마다 대형 누각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고요. 지방에는 남아 있는 가장 큰 누각은 밀양의 영남루입니다. 아, 광한루가 아니에요? 네네. 아, 밀양의 영남루가 네. 더 커요? 네, 그런데 이제 영남루는 광한루보다 좀 더 늦게 지어진 건물이죠. 예. 네네네. 최근에는 영남루와 삼척에 있는 죽서루가 함께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남원 광한루는 국보는 아니죠, 아직? 아, 네네네. 사실 네. 남원 광한루도 국보 지정 신청을 함께 했는데 예. 보류된 거고요. 네. 학술적으로 후대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될 것이 필요해서 잠시 보류된 것이지. 보류된 거구나. 네. 광한루가 다른 어떤 누각보다 문화유산의 가치면에서 부족하다거나 네. 떨어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그렇군요. 네. 일단 광활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것이죠. 아,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곧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유명한 소설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물론 타지역, 타국의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져 있는 장소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강화로의 특이한 점은 보통 누정은 시냇가나 언덕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데요. 맞아. 네네. 근데 강화로는 이 평지에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네네. 혹시 진행자님 강화로에 가보신 적 계시나요? 제가 네. 올해 춘향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네네. 네. 춘향제 때. 네. 춘향제 때 제가 사회를 보러 갔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광활로의 멋진 이 광경들과 야경들을 아, 정말 제가 농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고요. 아, 네네. 네. 혹시 누가 위에도 올라가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교수님, 네네. 거기까지 너무 이렇게 좀 꼬치꼬치 부어가지고 제가 너무 작아집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이 건물 내부가 네. 일반 시민들에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현재는 이제 특별한 날에만 일부 공개를 하는데 아, 일부러 좀 뭔가 훼손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네, 걸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네. 이해가 쉽도록 자세히 드려야겠다는 좀 책임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누정은 시냇가의 언덕에 자리하는데 광활로는 평지에 자리하고 있고 결국 조망이 좋지 않은 곳이니까 이 조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남원 요천에 있는 물을 이제 광활로 앞까지 이제 끌어들입니다. 아. 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전설의 예. 오작교도 만들고요. 신선이 하늘로 오른다는 전설을 가진 또 여러 섬들과 작은 네. 정자들을 세운 그야말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누원이죠. 맞네. 또 특별한 건 이 누정이 가진 장대함과 아름다움도 있지만 예. 광활로 뒤쪽으로 돌출된 계단이 상부가 점점 낮아지는 그 지붕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구조가 이제 그 옛날 건축학적으로는 흔한 구조는 아니었나요? 아, 네, 흔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 다른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광활로가 건물이 뒤쪽으로 기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아. 네,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해체 보수를 하면 공사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고민이 이제 컸는데 네. 건물을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구조 보강도 하고 광활로로 올라가는 편리함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지역의 유명한 추시성을 가진 대목장이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보강하면서 그런 구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구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 정말 네. 뭐 선조들의 지혜란 정말 엄청납니다. 네네. 아, 근데 교수님 여기서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네네. 그 남원의 요천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광활로 네네. 바로 앞에. 네네. 네네. 요천도 사실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광활로는 그렇게 붙여서 애초에 만들었으면 아 이거 물을 안 끌어와도 됐을 텐데 그 공사를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아... 그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그랬네요. 사실 네. 광활로가 먼저 만들기 전에 예. 그 광통로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황희정승의 이제 선대조가 네. 그 광통로라는 것을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건물을 조금 더 크게 하면서 지어졌는데. 사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경관적인 가치도 있지만 예. 이 누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조선시대 관화에서 사용하던 누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행사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읍성과 가까운 예. 그쪽에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프라이버시도 좀 지켜야 되고 네. 네네 사실 그쪽은 오작교가 네. 이쪽 모든 시민들이 다 가는 달이라서 예. 프라이버시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아까부터 네네. 이렇게 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에 다 이렇게 반론을 해주시고 아이고 이게 제가 그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네네. 아니 그래도 네. 정확하게 제가 네. 알아야 네네네.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는 거니까 네네. 아 오늘 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확한 정보들을 또 취득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국보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건물 자체로는 너무나 큰 훌륭한 의미를 갖고 있는 광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남원 광활로를 배웠잖아요. 네. 남원에서 또 하나 네. 특이한 건축물이라도 소개해주고 싶은 건축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남원에 뭐 실상사도 있고 좋은 건물도 많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혹시 남원 관악묘를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추측을 해보면 묘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뭔가
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어떤 그런 장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네네네. 이 관악묘는 네. 삼국지연에 나오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아, 관우?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관우를 왕으로 높이면서 이 관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관악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우의 사당인 거죠. 네네. 나중에는 이제 황제 격으로 높이면서 관제묘라고도 했습니다. 호호. 네. 이 관악묘는 사당 안에 관우의 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예. 관우를 호위했던 관평, 주창, 예. 그런 장수들의 상이 있고요. 예. 또 관우가 타던, 적토마를 그린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관우가 쓰던 청룡원을 또 이런 예. 무기들도 이렇게 네. 사당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우라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국지. 네,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또 관련이 네. 있는 또 네. 역사적인 그 이야기인데. 네. 아니, 우리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뭐, 과연 뭘까? 왜냐면 이제 중국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특히나 또 왜 우리 지역에, 남원에 이렇게 설립이 됐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삼국지연의를 읽어보면 관우가 죽은 후에 여몽을 괴롭힌다거나 네. 죽은 후에 또 조조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신령한 네.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죽어서도 뭔가 영향을 네, 미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관우를 숭상하는 신앙이 중국에서 많이 퍼졌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중국의 장수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파병을 오면서 네네. 우리를 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때 이 장수들이 관우의 사당을 세워서 예.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 관악묘를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 남원 말고는 뭐 관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기리는 네. 그런 건축물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 한양 도성에 예. 이 두 개가 세워졌었고요. 예. 경상도에는 안동과 성주, 전라도에는 남원과 강진 이렇게 여섯 개가 건립됐습니다. 예. 조선군은 조선의 구원군을 보낸 중국 황제 신종이 이 관우에 대한 신앙이 깊었는데 예. 우리한테 관악묘를 지으라고 하면서 예. 본인들이 이제 돈도 대기도 하고 그랬고요. 이 남원 관악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정 보도와도 이제 관계가 조금 있고요. 사실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이 남원성 전투가 굉장히 큰 전투였고 치열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고 결국 이 남원 관악묘가 있다라는 것이 남원이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했던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네네네. 아, 관악묘가 있었군요. 네네네.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우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좀 깊었었던가요? 그 시대 때? 아니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예. 조선시대는 사실 문을 중요시하고 물을 높게 맞아요. 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가 균형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묘를 세우지 않았죠. 그래서 문묘는 많이 세웠습니다. 공자를 모신 향교 대성전 있었는데 무묘는 이렇게 세우지 않았고 사실 중국에서는 무묘의 강태공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우의 사당이 건립되면서 이 관우의 사당을 무묘처럼 인식하기도 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향교에서는 이 문관이 제사를 주관했지만 예. 이 관악묘에서는 무관들이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관악묘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는 이렇게 관우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거의 관리되지도 않았고 아하. 그러다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예, 예. 이제 숙종 임금부터 좀 이 관악묘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예, 예. 그러다가 남원 관악묘도 건립되었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그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중국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남원의 관악묘가 왜 특별한지 네.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결국 중국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동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중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허허. 아마도 명나라에서 건립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남한 관악묘는 없어진 건물을 다시 세웠는데 네. 이것이 숙종 임금의 명으로 세워졌고 결국 이 남한 관악묘는
우리나라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방에 남아있는 관악묘 중에서도 네. 가장 품격이 높은 건축물이고 사실 이 남한 관악묘에서 어떤 제사 의식 자체가 국가적인 제사 의례에 포함됐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 관악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소개해주고 싶은 건축 유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 고장에서 보면은 네. 고창 선운사에 있는 그렇지. 이 만세루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운사 가야죠, 교수님. 네, 네. 만세루. 그러니까 이 건물도 누가 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활루와 다른 점은 광활루는 연회를 즐기고 풍경을 감상하는 용도였다면, 예. 만세루는 주로 불법을 가르치거나 법회를 여는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교육하고 네. 공부하고 네. 네, 이런 곳이었군요. 네네네. 건축학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물일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은 목재를 잘 다듬어서 건물을 짓는데요. 맞아요. 선운사 만세루는 자연 그대로의 목재를 가지고 지은 사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네. 가공이 되지 않고 네네네. 그냥 휘어져 있으면 휘어진 대로 그냥 지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네. 또 이제 이 선운사 만세루가 좀 더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네. 조선 후기에 지어진 만세루들이 보통 다섯 칸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예, 예. 이 고창 만세루는 아홉 칸이나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찰 누각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그렇죠. 네. 이렇게 대형 건물을 지으면서도 건축 부재를 자연 그대로의 목재를 사용했다는 점이 네.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길이가 짧으면 짧은 것들이 이어서 사용하고 허허. 휘면 휜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네.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사용했어요. 초. 그러니까 이 자연 그대로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게 정말 그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네. 계셨던 그 기술자분들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쨌든 뭐 그래도 건축을 전공한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다듬은 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재 그 자체 목재를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의 어떤 하중을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예. 반듯한 게 좀 낫겠죠. 휘면은 휜대로의 하중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결구되는 부분들 네. 이제 짜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뒤틀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웬만한 기술과 그 자신감 없이는 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와,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다른 네. 어떤 이런 한옥과 같은 건물을 짓는 나라 중에 네. 이런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하는 건물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예. 제가 본 것은 우리나라에는 좀 몇 군데가 존재하는데 그것도 일부만 사용했지 네. 이 만세루처럼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그런 건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와. 네. 그런데 일부러 자연재를 사용해서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가려면 그 자기가 원하는 또 모양으로 가려면 네네.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 같네요. 뭐 예. 우리가 건축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예.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만세루가 지어진 조선 후기 당시는 이 불교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크고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자재를 다듬다 보면 또 인건비도가 많이 들고 충분한 인건비도 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잘한 나무들도 소중히 이어서 사용하고 야. 최대한 가공하는 데 드는 품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재를 그대로 사용한 오호. 것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당시의 장인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건축물을 탄생시켰다는 점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건축의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불교 정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보다 더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건축문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감 마무리로 들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셨나요? 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더 좋은 문화유산들도 많고요. 뭐 더 알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물들도 많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사실 건축물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가치를 더 알 수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건축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사실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는 건축물이 늘어날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또 여러 사진 자료를 통해서라도 우리 건축문화유산의 위대함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발자취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선호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